창원 품새에서 뒤돌아 엽착이 양쪽을 다 뒷구비를 할 때 발을 이렇게 비비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뒷구비를 차고 묻는 순간 이렇게 비벼면서 가지고 왔는데 분명 1점짜리입니다. 근데 네. 양쪽이면 2점인데 저희가 1점짜로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점수를 깠는지 안 깠는지는 확인을 해서 네. 선수들한테 해명을 해줘야 되니까 선수들은 항상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기만 하니까요. 네. 그래서 소청을 걸게 되고. 네, 그럼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정집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품질을 시연을 하고도 지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최관장님 여태까지 진 거는 다 그것 때문에 졌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했을 때는 잘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나서 무조건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품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품의 점수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도 지도자로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대학생들도 경기 규정집을 달달 외우고 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